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상승 배경과 전략을 주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제 준비하려고 했다가 어제 기준으로 시장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비대면 테마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오늘 하게 됐는데요.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동성 시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나스닥 주요 종목이 역사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유동성 시계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설픈 종목에 우리가 그 시각을 분산하기보다는 비대면 테마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반도체라든가 전기차, 바이오, 네 가지 테마 중심으로 해서 가급적인 유동성 장세에 맞게 분야 대표주라든가 선도주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긴급 보고서. 먼저 그 삼성전자 상승 배경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핵심 종목군들을 보면요. 아마존이라든가 넷플릭스, 그리고 또 이제 새벽에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한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테슬라까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 삼성전자를 향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4차 산업의 혁명의 중심이 사실 반도체라고 이제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사 신고를 돌파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 갭으로 돌파 갭이라든가 이제 급진 갭으로 돌파했는데 이게 유동성 랠리의 어떤 그 결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 최근 보고서, 신영증권 보고서인데, 어제 나왔던 보고서인데요. 하여튼 그 2분기 그 전망치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조금 밋밋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 신고가 돌파를 전제로 한 어떤 그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의 아름다운 동행, 그 PSK가 지금 이제 역사적 고점 바로 아래에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제2의 어떤 그 동진 세미캡을 많이 꿈꾸실 텐데, PSK도 굉장히 어떤 그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그동안 언급해 드렸지만, DB하이텍도 사실 역사적 고점 바로 아래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SF 반도체가 이제 어제 좀 주가가 강렬하게 움직였거든요. DB하이텍도 마찬가지고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강렬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SF 반도체 실적이 상당 부분 좋은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테스 같은 경우도 어제 상당 부분 이제 그 강렬하게 좀 반응했는데 그것도 제가 삼성전자 2분기 실적과 좀 연동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간략하게나마 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PSK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또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세는 절망감 속에서 태어나 비관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굶고 행복감 속에서 사라진다. 그 월스트리트에서 월가에서 많이 통용되는 그 속어라고 그러죠. 절망감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조세 그랜빌 이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세력은 항상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어 할 때, 악재가 지배할 때, 그때 이제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매집을 하고,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할 때, 대중들이 낙관을 넘어서 이제 행복감에 취해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팔아먹는다. 그런 내용과 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유동성 랠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이 끝이 어딜지는 저도 뭐 감히 모르겠으나 여하튼 간에 이제는 좀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동성 랠리가 본격적 랠리가 출발했다는 것은 대상투가 이제 가까워졌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자, 아마존닷컴이죠. 어제 5.7% 급등을 했습니다. 역사 신고를 돌파하고 지금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3일째, 4일째 그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통 주가가 이제 그 역사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관성과 함께 이제 그 가속도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물체는 이제 계속해서 움직이려는 그런 속성이고요. 주가가 오를 때 보면 저점의 기울기가 일정한 게 아니라 저점의 기울기가 체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오르면 오를수록 그 투자자들은 더 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그 매수를 가속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속도의 법칙이 작용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출발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죠. 그래서 유동성 시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저는 이게 파이널 랠리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대상투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특히 최소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상투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후적으로 이제 대상투들을, 과거의 대상투 사례를 보면은요, 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호재가 많이 지배하거든요. 그나마 지금 장세는 이제 걱정이 벽을 타고 간다고 그러죠. 즉, 이제 코로나 재확산 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배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는데, 나중에는 특히 이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이제 없어지거나 철저하게
예, 악재에서 이제 호재가 지배하는 단계에서 공교롭게도 대상투가 그때 이제 닥치거든요. 그럴 때를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주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전쟁에도 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옛날에 선배들한테 좀 들었던 얘기 같아요. 자, 넷플릭스도 이제 철저하게 비대면이고 사실 그 4차 산업의 중심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역사 신고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유동성 랠리가 지금 가파라지고 있고 그만큼 이제 뭐 언제가 됐든 간에 그 가파르게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대상투가 오르기 마련이거든요. 자, 테슬라는 사실 그 삼성전자하고는 완전 무관한 건 아니지만 좀 약간 좀 동떨어져 있는데 어제 주가가 13. 뭐한5% 가까이 초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테슬라가 급등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삼성 SDI라든가 LG화학이 못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을 했는데 그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수요일 정도 전후에서 삼성 SDI라든가 이제 LG화학 이런 거 전기차 관련들이 좀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런 온기가 전달이 되죠. 테슬라는 전기차로 올라가는 것은 뭐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감각적으로 얘기하더라도 한50% 정도 미만, 40에서 한 45%에서 50%. 나머지가 이제 AR이라든가 자율주행 혹은 이제 우리가 우주항공, 통신 이쪽의 성장성들이 이제 반응한다고 봐야 되겠고요. 어찌 보면은 그 테슬라가 4차 산업이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전에 그 금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4차 산업의 그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 핵심? 예, 핵심은 좀 밋밋하죠. 갑자기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 항상 그 IQ가 한30 정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이 나면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아? 자, 테슬라, 그 전기차라든가 이제 AI, 자율주행, 우주산업, 통신, 이거의 집합체죠. 결정체?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지금 일봉을 보고 계시지만은, 지금 역사 신고가를 이제 돌파한 단계죠. 돌파하고 특히 이제 그 어제 같은 경우 갭으로 이 돌파갭 혹은 이제 우리가 급진갭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갭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우리가 장기 투자하든 뭐 중기 투자하든 단기 투자하든 갭은 우리가 항상 유심히 봐야 돼. 갭이라는 것은 뭐 이게 갭 투자가 맞다 안 맞다 이걸 떠나서 갭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상승 쪽의 갭은 수급의 병목 구간이 해소가 되는 지역이에요. 병목 구간이라고 알죠. 우리가 보통 4차선 도로를 이제 운전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2차선 도로를 줄어들게 되면 차가 꽉 막혀버리죠. 병목 구간이죠. 그리고 병목 구간이 해소가 된다. 그러면 또 자동차가 또 일사천리로 빠져나가게 되죠. 여하튼 역사적 신고가 갭으로 돌파했는데 이게 저는 삼성전자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저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55,000이고 역사 최고점이 62,800원인데요. 뭐 하여튼 그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죠. 뭐 이유 같은 경우에 아마존이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뭐그 사실 아까 봤던 테슬라라든가 이 모두가 사실 그 반도체를 빼고서는 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어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뭐 어머니라고 할까요? 그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삼성전자는 지금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가 이제 시가총액이 330조를 넘어가기 때문에 너무 어떤 분들은 너무 사실 무겁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좀그좀 부담이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요, 나중에는 굉장히 개별주처럼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은 이제 보통주와 우선주 간의 어떤 그 등락 차이가 크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매수가 매수를 강화하면은 이제 우선주가 더 보통주보다는 좀 상승 탄력이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 지분이 88%가 넘죠. 실제 유통 물량이 한 10%대 초반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작게는 한5% 정도, 추가로 한7% 정도 순매수로 이어진다면은 우선주가 의외로 좀 세게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신영증권 보고서입니다. 어제자죠. 자, 바닥 같지 않은 바닥. 하여튼 그 바닥인데 실적이 의외로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51조 2천억, 영업이익이 7조 3천억이 나오고 있어요. 당초에는 사실 한 6조 한 5천억에서 6조 초반 정도, 1분기 영업이 6조 4천억으로 제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상보다는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 6조 후반에서 한 7조 정도가 넘어가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죠. 우리가 흔히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앞서도 이제 오늘 방송의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유동성 랠리의 어떤 출발점, 유동성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거 어떤 어떤 계기, 그 랠리의 어떤 그 시그널, 이런 거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앞서 이제 그 나스닥 주요 종목 봤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봤는데, 같이 우리가 이제 종합해서 한번, 종합해서 삼성전자의 어떤 그 랠리 가능성을 한번 예측을 해보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뭐 매출은 좀 떨어졌어요. 매출은 전 분기 대비 7% 정도 떨어졌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 정도 빠졌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이제 한 7조 3,700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제 14%, 그 다음에 전 분기 대비 12%가 증가했습니다. 뭐 1분기에 이어서 메모리 전 제품의 가격 인상과 출하량이 증가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이죠. 생산 회복과 이에 따른 출하량 증가.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여기 아래 보시면 나와 있죠. 이제 3분기서부터 메모리 판매 가격 하락. 지금 반도체 가격이 고정 가격은 좋아요. 그런데 현물 가격이 낮거든요. 그러면 고정 가격은 대체로 현물 가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뭐 시장 증권에서 그 정도를 좀 지적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분기는 조금 좀 박하게 좀 나왔는데, 그거는 뭐 뚜껑을 또 열어봐야 되겠죠. 갑자기 이제 변수 중에 하나가 코로나 재확산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좀 이제 정체가 된다, 좀 둔화가 된다면 의외로 3분기에는 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는 제가 삼성전자 보고서는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나오는 것보다 다 검토를 해보거든요. 지금 신영증권은 조금 야박하게 나온 것 같은데, 뭐 다른 보고서도 제가 또 소개해드리는 기회를 또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도 보시면 이제 그 가전 같은 거좀 비비하고, 특히 스마트폰 관련주들을 잘 봐야 돼요.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1분기에는 굉장히 저조했거든요. 근데 2분기 이후서부터 많이 좀 회복이 되는 모습이죠. 지금 이제 비대면에서 봉쇄가 다소 좀 완화가 되면서,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매장에 가서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2분기 이후서부터는 1분기 때못 갔던 그 스마트폰 관련주도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도 가급적이면 소재가 가장 좋습니다. 소재가. 자, 메모리 단기 부진 수준 논란 한동안 이어질 것. 앞서 얘기했던 얘기하고 이제 같은 뭐 그런 흐름으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트 회복이 뭐 스마트폰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전이라든가 스마트폰 세트 회복으로 투자 심리가 기대가 된다. 자, 영업이익을 보면 조금 실망한 게, 여하튼간에 이제 2018년도 19년도로 지나간 거죠. 58조, 27조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28조, 이것까지 이해하겠는데, 내년하고 이제 후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박하게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022년 같은 경우는 40조가 안 돼요. 39조로 나오고 있는데, 그 신영증권 보고서 쓰신 분이 조금 많이 그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쫄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SK, DB하이텍, SF반도체, 테스. DB하이텍하고 이제 SF반도체는 우리가 이제 많이 언급했던 종목이죠. DB하이텍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8인치 관련해서는 뭐 독보적이죠. 전체 사실 그 매출의 캐파 자체는 좀 낮더라도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잘하고, 본격적으로 공교롭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이제 맞춰서 2016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되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뭐 3만 원대인데, 제가 목표 가격을 뭐 피상적으로 제시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 3만 원, 지금 3만 원은 좀 의미가 없는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공장 가동률도 뭐 거의 풀 가동이라는 얘기가 또 이제 얘기가 또 들려지고 있고요. SF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서버 반도체, 데이터 센터들이 데이터 센터들의 어떤 거 수요가 많이 증가했죠. 앞서 뭐 아마존이라든가 넷플릭스 등이. SF 반도체에는 사실 그 서버 반도체, 삼성의 서버 반도체 유일한 사실 협력업체예요. 그러니까 최근 뭐 보고서라든가 그 예상 실적 전망치는 안 나오겠지만,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뭐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주가가 좀 강렬하게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삼성전자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같이 이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런 요소도 어제 반도체 관련 중에서 반도체 전체를 통틀어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하고 밀접하면서 좀 세게 거래 수반이 이루어지면서 좀 세게 올랐던 종목,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SF 반도체고, 또 테스, 뭐 DB하이텍, 뭐 DB하이텍은 이제 같이 그런 흐름상 이제 같이 동행한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테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죠. 자, 먼저 그 PSK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장비 업계 뭐그 팔방미인이라는 보고서 봤는데, 저는 그장 반도체 장비 업계 비너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뭐 사실 그 미국이라든가 특히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그 선구자적 역할을 했죠. 국산화의 어떤 그 선봉 역할을 했습니다.
PR 스트립트라고, 이게 이제 그 PR이 이제 포토레지스트 스트립트 장비인데, 강광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장비예요. 이게 또 비메모리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감춰진 비메모리 어떤 거 숨은 강자다. 이렇게 그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뭐 눌림목 조정이 좀 불가피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역사적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 PSK 정도가 돌파하지 않으면 돌파할 종목이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 뭐 동지세미김도 굉장히 훌륭한 회사인데, 같이 그 자원을 견줄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증착, 반도체 증착 장비라고 그러죠. 우리가 2D, 3D 이런 얘기죠. 3D는 그 쌓는 거죠, 쌓는 거. 증착 장비 업체고,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살펴보니까 2019년도, 작년도 영업이익이 120억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370억입니다. 370억. 물론 이제 그 전망치입니다, 전망치. 120억에서 100%가 증가하면 240%인데, 240%도 아니고 370%. 이게 이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유사해진다. 라면은 주가는 당연히, 직전 고점대가 이제 직전 고점대에는 뭐 최소한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테스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주도주 뭐세 가지 조건, 흐름과 이슈와 개인기, 시대적 혈흐름. 시대적 흐름,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큰 흐름에서, 큰 틀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것 같고요. 이슈는 이제 그 심리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근거, 동력이 되는 거죠. 지금 가장 커다란 이슈는 사실 그 코로나죠, 코로나. 코로나 환경. 개인기는 이제 그 핵심 가치, 다른 경쟁 기업이 넘볼 수 없는 경쟁력을 의미하고, 결국은 이런 핵심 가치와 경쟁력이 실적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그 테마를 놓고 본다면 비대면 테마가 실적이 가장 좀 돋보이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역설 고점을 돌파한 종목들은 우리가 관성이라든가 가속도의 힘을 믿어야 될 것이고요. 또 바닥에서 새롭게 출발한 종목들 있죠. 그런 것들은 안정성을 갖춘 상태에서 우리가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커다란 어떤 좋은 승부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에 이제 조회수라든가 구독자가 조금 뜸한데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